쇼. 여러분 안녕. 안녕하세요. 나데이입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은요 드디어 나데이입니다. 정말로 오랜만에 나데이의 일상 영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온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일요일은 왠지 쉬는 날이니까는 머리가 감기 싫었다고 할까요? 오늘은요 설에 부모님이랑 함께 쇼핑을 간다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함께 쇼핑 가시는 건 어떠냐고 이렇게 댓글을 적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영상이에요. 업로드가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는 이제야 업로드하네요. 그러면은 오늘은 나데이 영상 함께 보시러 가시죠. 오늘은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저랑 네 명이서 쇼핑할 거예요. 인사하세요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하세요. 너무 젊은 거 아니야? 이쁘다. 괜찮긴 한데 나는 털 없으면 더 이쁠 것 같기도. 오늘의 짐꾼. 핑크색, 그레이색. 핑크색이 나온 것 같은데. 난 이게 나은 것 같은데. 그래, 저거 이 사라. 아니, 근데 깠다. 이거 3:1이니까 뭐 핑크가 더 나왔대. 아니, 나는 좀 밝은 거 사서. 할머니, 나는 이런 거 어때? 잘해야되겠네. 한번 빨면은 쪼그라드는가 이가. 그래. 참고로 오늘 카드는 저의 카드. 또 다른 매장이 왔어. 저기가 아까 거기가 세일이고 여기는 그냥인 것 같아. 여기도 세일이야. 여기도 세일한다. 70%. 근데 언제나 느끼는 건데 항상 365일 세일하는 것 같아. 직원이 항상 세일한다고 하는데 막 다음 주에 오면 여전히 세일하고 있더라고. 핑크색을 좋아하시네요, 어머니. 나도 핑크 공주인데, 여기도 핑크 공주야. 이게 그 뜻이에요, 이게 그 뜻이야. 봅시다. 이게 소매 아니라 구슬입니다. 포인트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섹시하다. 옷으로 젊어 보입니다. 귀여운데? 예쁩니다, 예쁩니다. 너무 안 얇아. 얇은 게. 그런 게 뜻이야. 원래 옆에서 살아가면서 살든. 아니, 요거를 안에 입혀도 돼. 원래, 아니, 보호소 못 산다. 못 살아. 경남도 이게 옷으로 젊어 보입니다. 귀여운데? 예쁩니다, 예쁩니다. 너무. 이거 할래? 회색이나 한번. 에이, 그런 거 하지 마시고. 회색 가지 마세요.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빨리 가시라니까. 이거? 이거 주세요. 네. 예쁘시네요. 예쁘다. 가격도 너무 좋다 지금. 갑시다. 마음에 드십니까? 우리 할머니 빼고. 아빠가 더 불안한데. 아빠가 더 불안. 이거 귀엽다. 어, 이런 색깔이 나 이쁘고. 이런 귀여워. 애용이 털 같아. 아니, 이거. 원래 쇼핑은 분명히 조끼만 필요하다고 해서 오면은 안에 같이 입을 이제 티도 필요하고 바지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거죠. 이렇게 많이? 이런 건 어때요? 차라리 그런 게 낫겠다. 이거 너무 저. 이게 터진 거. 아, 목 터진 거. 나온다. 터진 거. 그래요. 그러면. 둘 다 사. 만 원씩 밖에 안 해요. 2개. 만 원씩 밖에 안 해요. 이렇게 두 개 주세요. 네. 아! 사장님. 여기다 넣어주세요. 나름이 카드 주세요. 내가 챙긴 댔지. 아빠 이자 물까봐. 아빠 차례 오기 전에 카드 없어질까봐. 아니, 아직 아닌 계산도 안 했어요. 이런 거는 간절경으로 딱 좋아요. 따로 넣어줘야 돼. 네? 따로. 아, 따로따로요.
그래도 할머니랑 엄마랑 쇼핑 한 곳에서 끝났어.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았어. 아빠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. 예쁜 거 잘 샀어요, 우리. 여기 있다, 짜장비대. 엄마가 막 핑크 색깔 아까 가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래도 사람은 본인이 평상시 잘 입던 색으로 끝내 돌아오게 돼 있어요. 저도 막 다른 색깔로 사야지 이래놓고 항상 거진 한 핑크색, 보라색 막 요런 맨투맨 종류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크기가 어디가요? 아빠 사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따라가 봅니다. 아식스 아식스는 그때 롯데백화점에서 갔는데 뭐래? 일반 티를 찾는 게 아니고 맨투맨 같은 티를 찾는 거. 그렇지. 아식스 저기 어딘가? 아, 아닌가? 뭐래? 옆에 긴 티. 나버지 아식스 사랑. 이런 거 아빠 많잖아, 이런 거는. 응. 아, 좀 빠른 색이네. 요즘 어떤 게? 자, 이거 맞게 산 거. 그거 입고 갈 거야? 아, 요거 입어도 돼. 아플라스. 야도. 여기 있어요. 너무 할아버지한테 맨투맨을 입히시려는. 응? 어느 분이 입으실 거예요? 할아버지가. 84세 할아버지께서. 25사이즈. 42kg가 뿐이 안 나가네. 이제 다 샀어요. 할머니도 조끼랑 티셔츠 두 개 사셨고, 엄마도 티랑 코트 샀고, 아빠도 티 두 개 사셨고, 할아버지도 티 한 개 사셨고, 나는 안 샀고. 이 상태로 1층까지 내려와서 집을 가고 있고. 괜찮습니다. 뭐, 뿌듯하니까요, 여러분. 제 것도 사려고 했는데, 뭔가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여기서 엄마 거를 보시죠. 아니 네 옷도 예쁘겠다. 이거. 제 거. 아. 다음에 강아지도 데리고 오세요. 못 오는 거 아닌가요? 이제? 강아지요? 네. 강아지 너무 지금 아직 어려가지고 못 오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제 옷 샀어요. 마지막은 김혜용이 껌으로. 이건 얇아서 좋네. 응. 6,000원인데. 됐지. 아따. 피곤이 찌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. 이거 먹을 건 아니다. 이거는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진짜. 아, 뜨거운데 맛있다. 그러면은 저는 이제 타코야키 먹고 쉬도록 할게요. 안녕. 짠! 쇼핑 잘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고 쇼핑 잘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. 카드는 전부 다 제 카드로 그었고요. 뭐 설날 이럴 때라도 효도를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옷도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. 그러면은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도 다음 주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쇼핑은 어떠신지요? 우리 내일 먹방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